우리 최은범 회장님이 먼저 깨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고려아연이 저희 석고재련소를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한다. 알고 있는데 당하고 망해야 되겠냐. 그게 과연 올바른 태도이고 또 주주를 위한 길이냐 찾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구조가 잘 안 나옵니다. 그 주식을 다시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그 비싼 가격에 사서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과연 있겠냐. 이게 거기에 난관이지 않을까. 특히나 불법 요소가 있는 일은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